나이스 정보통신이요? 얼마에 들어갔어요? 나이스 정보통신 회사 좋은 우량 회사인데 비싸게 들어갔나 보죠? 굉장히 이 회사 좋은 회사예요. 좋은 회사인데 자 핀테크 관련 회사죠. 나이스 정보통신 자산 대비 1:1 통신 장무 방송 서비스 2,400억 굉장히 우량 회사예요. 이 나이스 회사 이 나이스 그룹이 굉장히 알찬 회사예요. 자산 대비 프리미엄은 없어. 2,400억 당기순이익 295억 작년에 약 300억은 나오죠. 평균 당기순이익이 2,400억짜리가 당기순이익 300억 나온다면 약 12% 마진이에요. 그죠? 부채 비율 낮아졌고 그죠? 177%에서 160% 낮아졌고 자본금 50억 대비 4,600%면 약 2,300억 원자재하고 뭐 현금하고 1:1이에요. 그죠? 회사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좋아요. 이 회사 좋은 회사인데 중요한 거는 비싼 데 들어가서 물린 거 아니에요. 그죠? 26,550원 26,000 여기요? 이 자리? 이거 들고 가면 따고 나올 수 있어요. 들고 가. 중장기로 싸워요. 이건 단기로서 보는 종목이 아니에요. 이 종목은 단기 종목 절대 아니에요. 중장기로 보시면은 4만원까지 봐요. 여기까지 봐요. 물타는 거요? 5일선 우상향으로 틀거든. 5일선이 우상향으로 틀면은 그때 물타요. 아직 바닥 안 나왔어. 알았죠?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틀 때. 그러니까 아직 방향성 아직 안 나왔어. 이거 한 번 더 내려올 수도 있어요. 이만. 더 내려왔다 갈 수도 있어. 그러니까 5일선이 우상향으로 틀면은 그때 가서 물타도 돼요. 회사 좋아요.